영화 회상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직 영화 보기 전이시죠? 네. 영화 재밌게 보시고 여러분들 만나뵙기 위해서 회상 감독님과 주연 배우분들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. 네, 큰 박수 주시면 바로 모셔볼게요. 큰 박수. 그리고 강렬하게 폭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. 우리 배우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지섭 씨는 모든 액션 장면에서 대역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대역을 했습니다. 네, 아무튼 편한 마음으로 영화 보시면요 의외의 그런 재미난 감동 경험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. 네,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대단한 것을 일본 회사에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관에 가장 뜨거운 거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세트 촬영을 대전에서 했거든요. 알아요? 알아요? 네. 그래서 되게 반응이 새롭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저희 회사는요 지금 보시기 전이죠? 네.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장인들이나 회사원들의 그 피해와 또 아픔과 희망과 네, 새로운 그런 에너지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영화에 잘 담겨져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요. 그 중간중간 깨울 재미도 있고 액션도 있고 드라마도 있으니까 영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영화를 보시면 이제 곽동환 선배님이 굉장히 싫어지실 거예요. 인사하시죠? 반갑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영화 사랑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결국 9일 만에 90만 관객을 돌파! 맞습니다! 회사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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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 사람 뭐야? 혼자 해봐! 빨리 해! 혼자 해봐, 저 빨리 전화! 남들한테 같이 가란 말이야.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오늘로써 100만 명이 돌파하고 광희는 무릎을 쓸 때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대전에서 대전 세트장에서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회사원 세트 나오는 것은 다 대전에서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예, 영화의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영화 미친듯이 사랑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저희가 올라가서 드릴 거예요. 또 자료를 앉아 계셔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. 이거 지금 유행하니까 내가 볼 줄 알고 딱 붙어 있었어요. 근데 내가 웃기만 나.
가지 마세요. 옳지 않아, 옳지 않아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 가을날, 화창한 가을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영화 잘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큰소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대한민국 회사의 화이팅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. 대한민국 회사 진심 감사드리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극장 나가실 때 아주 행복한 기억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